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라는 아이예요. 일전에 제가 모둠으로 아주 득템한 아이들 중에 하나인 제시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와 요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얘는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왔죠. 화분 위로. 로제트가 위로 쭉 올라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죠. 쑥.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냥 거의.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랑. 그래서 제가 얘들은 이렇게 긴 아이들은 분갈이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여름을 그대로 놔을 생각이에요. 그닥게. 흙도 아주 가벼운 상토 성분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대로 놔도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테두리에다가 여기 안쪽에다가 마사만 조금 더 채워주고 그대로 여름을 날 생각입니다. 요거 마사 아니고 일반 다육이 배합토예요. 근데 굉장히 마사처럼 보이죠? 완전히. 얘를 여기 부분에다가 좀 채워줄게요. 상토 성분이 많을수록 애들이 물음이 잘 오고, 아무래도 통풍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다들 이제 여름 대비하느라고 다들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벌써 뭐 물음이 왔다고 적심하신다, 뭐 그런 얘기가 주변에 많이 들려요. 이게 얘들 입장들이 상토 성분하고 거의 닿지 않도록, 화초들도 상토 성분하고 이렇게 다 있으면 좀 녹아내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충분히 여름 날수 있어요. 이 아이도 이제 거의 이 아이는 그래도 그나마 얼굴이 작지만 위로 올라와 있죠. 이 아이도 이렇게 제가 미리 이 마사를 조금 채워줬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아이도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아래쪽으로 제가 좀더 채워줄게요. 그럼 영양 보충도 드릴 겸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습이 거의 없어요. 이 마사토 성분이 많아서요. 이렇게 하면 여름 지내는데도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하엽은 되도록이면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통풍에도 좋겠죠. 이렇게 하면 무더운 여름 뭐 거뜬하니 잘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만큼 애들 큰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깊이 심어져서 제가 요 빈분에다가 심어줄게요. 빨간 아이들이 조금 여름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은 보통 다육이 심을 때 보면 처음엔 잘 몰라서 조금 들어가게 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 정도는 이렇게 올라오게 심어야지만 통풍에도 문제가 없겠죠. 이왕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할게요. 흙들이 좋아요. 보면 흙이 그죠? 이렇게 잘 배수도 잘 되게 생겼죠. 이봐요. 그래서 흙이 다육이를 다 집에 들고 오거나 받았을 때 이거 뽑아서 오는 경우는 뭐 거의 흙을 다 털어서 오니까 그런 바로 심어주지만은 이렇게 분채 올 때는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무게감이 전혀 없고 진짜 바람에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화분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필히 분갈이를 해서 아유 먼지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해서 여름을 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이제 아직은 뭐 초여름의 초입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직은
장마철까지는 거의 그래도 한 달여 간의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뿌리는 자르지 않고 이 정도로 해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밑에 마사를 미리 깔았고요. 배수층 깔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도 더 자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덜, 좀 묵은 아이긴 한데 조금 덜 묵어진 아이라 대합토를 깔고 상토 성분을 조금 아주 조금 더 섞어서 미리 흙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배합토를 보시면 굉장히 거칠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골고루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토동이네 흙이에요. 이거 제가 거의 토동이네 흙만 쓰고 있어요. 양쪽으로 흙을 채워주고요. 정말 영양가 없게 생겼어요. 자체가 검은색이 상토 성분이잖아요. 검은색이 거의 안 보이죠. 전부 다 모래 같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흙을, 더군다나 얘가 제가 살짝이 나온 그런 형태의 화분이기 때문에 조금 가장자리로 흙이 갈수 있도록 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얘 마사토예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죠? 예, 중립 마사토예요. 마사토를 충분히 여기 올려줘서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움직임 없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요. 빨간색 아이들이 여름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여름 잘날 것이라 저는 믿어주고 있습니다. 겁내지 않는 거죠. 뭐, 잘, 뭐, 어쩌다 키우다 보면, 뭐,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뭐 자구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즐거운 일, 기쁜 일,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요 아래쪽으로, 엉덩이, 아랫잎장 쪽을, 아래쪽으로, 충분히, 이 마사토로, 눌러줄 수 있도록, 흔들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흙을, 안쪽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누나 자기 이제 화분 분갈이나 화초를 심을 때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지만 주변에 얘기들을 참고해서 취합해서 이렇게 화초를 키우든 다육이를 키우든 하면 실패가 적을 거예요, 그죠? 제시예요, 제시. 제시는 22년 6월에 분갈이했어요, 그죠? 뿌리가 굉장히 말라 있어요, 제가. 말라 있어서 저면으로 한 절반 정도까지만 물이 차겠다 싶은 정도. 1분도 안 걸리겠죠, 물 차는데. 예, 엉덩이에 또 얘가 배수구멍이 엄청 커요. 이 화분이 배수구멍이 큰 화분이에요. 분이랑 젯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나요? 예쁘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해놓고 자화자찬 중입니다. 젯이 잘 커가는 모습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은 잠깐만 엉덩이만 담는 것 같다 뺄게요. 잠깐만. 예, 오늘도 이렇게 이쁜 젯이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